선익 시스템 함께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와, OLED 테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가 테마 한번 타면은 엄청 올라가요. 자, 그런데 갑자기 선익 시스템이 또왜 부각을 받냐? 다들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잘 아실 거예요. 중국에 BOE라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가 있어요. 요쪽에다가 이제 OLED 납품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서 선익 시스템이 증착기 공급 업체로 최종 낙찰됐어요. 특히 선익 시스템이 이 증착기를 개발할 때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기술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선익 시스템은 수주 금액을 분명히 이제 매출로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이거죠. 아무튼 지금 중국 쪽에서도 디스플레이가 가성비 좋고 난리 났다 하면서 이번에 IT 이제 뭐 8 세대 OLED 증착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입찰 마감이 있었던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원래는 일본의 캐논이랑 좀 같이 입찰을 했는데 일본에서 참여를 안 했다. 아무튼 이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인식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금투애들이 좀 많이 끌어올린 편이죠. 그리고 매물대를 좀 확실히 보면은 여기까지 올리는데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은 매물로 올렸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좀안 좋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존재한다고 좀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확실히 볼 때는 좀 지지선을 잘 잡고 손절가에 대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올라갈 놈은 계속 올라가요. 하지만 떨어질 때는 와장창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런 이제 좀 고점에서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보니까 개인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샀어요. 거의 뭐 물량이 거의 반반인 거든요. 근데 미래에셋이 기타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온 창구거든요. 미래에셋 순매수하고 특히 NH 투자 증권 여기도 좀 많이 들어와요. 개인들 거의 안 쓰죠. 키움은 개인이 거의 100%고. 이런 거 보니까 오히려 매수가 더 많은데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한번더 신고점을 이 신고가를 갱신하러 갈수 있다. 자, 그러면은 손절가를 과연 어디를 잡아야 될까? 갭업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3,500원, 아, 53,000원, 죄송합니다. 53,500원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고, 사실 손절가가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매매 방법을 택하셔야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뚫리면 손절하고 언제 진입하냐? 여기에요. 이전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했다가 올라갔다가 빼거든요. 그래서 살짝 뚫었을 때, 좀 페이크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47,000원까지는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야 돼요. 손절이 걸리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진입이 되면은 한 목표가는 52,000원에서 53,0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이제 잠시 위에서 추격 매수 들어오는 그런 물량도 한번더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손절이 나지 않으면은 여기 문 55,000원이죠. 여기 손절이 안 나면은 지금부터 67,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를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풀라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영상 집중하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이 완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갑자기 왜 어플을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그래서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저에게, 그리고 이제 저로 인해서 수익 보신 분들 막 후원도 많이 해주셨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 어플 다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이 두 개가 보이시죠? 특히 오늘 또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 볼수 있고, 또 여기 포착하는 종목들 나오는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이 어플이 막 이렇게 종목을 막 알려줘요. 막 사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 이제 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딱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돌격대장과 모닝파워가 있죠.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우리가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자,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딱 10분간, 이 사이에 수급이 엄청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바로, 이제, 시초가 돌파하는 종목들 바로 알려주는 거고, 이 어플이 생각보다, 수익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무튼 이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뭐, 장 시작하고, 뭐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돌격대장. 자, 이 돌격대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합니다.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가 걸릴 만한 종목들을, VI 발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내외의 수익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어플이 잡아다 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격대장. 자, 이거 기본적으로 7, 8% 이상에 좀 낮은 수익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근데 다들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참고로 해야 될 게, 자, 어플이 신호를 가장 많이 주는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언제냐면은 아침 9시부터 12시. 자, 우리 점심 시작하기 전에 딱이 3시간 동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이게 AI 기반이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그것을 알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되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나 이거 어플 때문에 항상 핸드폰 켜놓고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종목까지 알려주면서 매수가까지 한 번에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굳이 안 들어가고 알람이 울리면은 종목명이랑, 자, 종목명이랑, 자, 이렇게 포착과.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1분 뒤에 한번더 알려줍니다. 자,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보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도 가장, 좋다, 엄청 짱짱하다. 이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플 받는 방법 간단해요. 상단에 제가 이렇게 개인번호 올려놨습니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다 한번 더 써놨는데,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구독자 한정 어플 이용권 보내드릴 테니까 어플 사용해 보실 분 빨리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도 최대한 빠르게 보낼 수 있겠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한정이에요. 그래서 꼭 채널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제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다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요쪽으로 저에게 숫자 그냥 1딱 요것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아 이분이 어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라고 제가 바로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답장으로 바로 다른 말도 안 하고 어플 사용권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어플 받으셔서 당장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